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꽃이 올 날입니다. 예, 올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까 전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 원장님이 28점. 처음에 오셨을 때 24점인가? 23점인가? 수요일, 아무튼 수요일부였던 것 같은데. 23, 4점. 23, 4, 5점? 거기서 치셨던 것 같은데 28점이야? 어머나, 당구 진짜 열심히 치셨나 보다. 밥만 먹고 당구 치는 사람과 밥도 안 먹고 당구 치는 사람이 누가 붙냐고요? 당연히 밥 먹고 치는 사람이 이기죠. 예, 요번 주에는 평일만 합니다. 요번 주에는 평일만 해요. 와우, 어퍼컷. 예, 마귀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로미 형님 잘 버티고 있네. 여기서 잘 버티고 있네. 막내 치수로 치면서. 자, 이 공은 아몰랑 따블을 쳐야 되겠죠? 자, 회전은 약 8시 정도를 주면서 배팅은 풀 배팅으로 잭킷아웃을 왼쪽으로 하면서 세게 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대충 요렇게 치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굿샷. 이거 뭐 장장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장장장으로 노려서 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공이죠. 얼만큼 원쿠션에서 꺾일지도 모르고 여기서도 얼만큼 꺾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런 거는 그냥 잭킷아웃을 과감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코너님 안녕하십니까? 자, 뒤돌려치기. 와, 와, 야, 로미 형 많이 늘으셨는데? 자, 이 공은 빨간 공을 아까처럼 따블을 치는데 또 아몰랑 따블을 치면 되겠죠. 당점은 거의 중에서 살짝 마이너스 오른쪽을 주고 치면서 당점은 높으면 안 돼요. 빵 치면은 대충 또 장장장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 야, 이형 이거 감이 좋네. 그런 거는 딱히 어떻게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또 애매한 공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대충 내공이 회전이 너무 많이 먹지만 않게끔 치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행운이 아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 얇게 쳐야 되겠죠. 일단은 1접구가 2접구 쪽으로 안 가게끔 하려면 이렇게 안 가게끔 하려면 일단 얇게 쳐야 돼요. 요것도 조금 두꺼운 두께인데 최소 요 정도 두께는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공은 빨간 공 뒤돌려치기가 안 보이나? 이렇게. 이놈의 자식 내 잡고만 나. 모기야, 날파리야? 또 멈춰봐 너. 야, 쓰리뱅크 샷. 아까비. 얘 모기가 모. 야, 여러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업소에다 그 모기 퇴치기 있잖아요. 그거 어떤 거 놓으면 좋아요? 어떤 걸 설치하면 좋습니까? 하나, 그거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주희야, 어서와. 야, 에이스 원장님 되게 부드러워지셨네. 그동안 당구만 치셨나 보네. 아, 파리채는 있고. 자, 태워 죽이는 거, 파란불.
뭘 치지? 아우, 굿샷. 나이스. 아, 여기가 옆에 나무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뭐야. 저기, 직원들이 담배 피는 저 카운터 옆에 그 베란다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좀 벌레들이 모기나 날파리나 들어오는 것 같아. 생각보다 많아, 여기가. 자, 아, 두께용 신발 한 컬레씩 두면 모기 다 죽는다고? 어,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쿠팡에다가 한번 검색해볼까? 벽걸이. 벽걸이 모기. 아, 벽걸이 모기 퇴치기. 오, 요거 좋네. 요거! 여러분, 요거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 응? 요거. 요거 있으면 되죠? 맞아. 포충기야, 포충기. 와, 이게 최고예요? 일단 이거 하나 시켜봐야 되겠다. 바로 구매. 오케이. 이거 일단 하나 시키고, 괜찮으면 하나 더 해야지. 업체 의뢰해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아, 예, 방콕토사님, 감사합니다. 얍, 마스. 낙형이 형 꼴등하고 있네. 알겠어, 리제가 고마워. 아, 이거, 모기, 뭐,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어, 모기가. 일단 저거 한번 해보고. 사람 타고 들어오고, 옆에 나무 많아가지고, 창문 열었을 때 걸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 그래요? 벌레가 더 꼬인다고? 아, 진짜로? 아, 취소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취소 좀 해야 되겠어. 주문 취소.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음. 다음. 취소했어. 아. 취소해버렸어. 이거 막 벌레 또 많이 꼬이면 어떻게 막 여기 딱 이렇게 그 걸어놨는데 옆에 막 쥐네 같은 거막 이렇게 어? 막 이렇게 벽에 붙어갖고 이렇게 기어다니면 어떡해. 어? 막 여기 씨 옆에 날파리 나방 막 그거 나방 막 붙어있고 이렇게. 응?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어렸을 때그 전등 보면 옆에 벌레들 장난 아니게 많잖아. 어? 장난 아니게 많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아, 너 실내는 상관없다고? 아, 그래? 아이씨, 또 주문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주문. 아. 했어. 36,800원이니까 일단 한번 주문했어. 내 혈액형을 어떻게 알았지? 나 O형인데. 일단 하나 시켜보고, 소망의 별님. 일단 하나 시켜보고, 괜찮으면은 이거 한, 뭐, 한두 개, 세개더 시키고, 일단 하나 시켜보고. 아니, 아까 전에 나 실장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뭐야. 그거 뭐지? 이만한 약 넣는 거? 홍키파인가? 홍키파 말고 그거 뭐지? 응? 집에서 쓰는 거? 홈매트. 홈매트를 여러 개 사가지고 놓자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영업집에서는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약값이 엄청나게 나가지 않나? 홈매트를 놓지, 홈매트를. 거의 안 된다고 그랬지. 홈매트는. 내가 알아본다고 그랬지. 아, 뭐 향을 피워, 당구장에서, 초삼님. 아이, 향을 당구장에서 피우는 건 아니지. 당구장에서 쓰면 안 되지. 야, 이게 되는 거야? 진짜 얄춥네. 그렇지, 맞아. 그래서 홈매트지. 자, 이 공은 여기서 각을 왜 잴까? 여기서도 재고, 여기서도 재고. 흰 노란 공 아니야? 자, 앞벌 여지기 짧게입니다. 원, 투, 쓰리, 이렇게. 아, 근데 요즘에는 모기가 막 막 초겨울까지도 있더라고.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자, SM 원장님. 당구를 얼마나 많이 치셨으면 28점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야, 이거 3뱅크샷 치는 거야? 이거 아닌데? 3뱅크샷 치는 거. 자, 이거 맞아도 잘 꺾여야 됩니다. 아니면 거의 이렇게 세니깐. 아, 굿샷. 야, 엄청 많이 좋아지셨네. 두께형 허수아비 옷 입혀놓고 몸에 끈끈이 붙여놓으라고? 좋네! 그거 미션으로 한번 감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 아, 두께형. 미션해갖고 진 사람, 허수아비에 그 몸에 끈끈이 붙여갖고, 한 10시간씩 이러고 있기, 이러고 있기. 어?
이거 당달령하고 셋이 해야 되겠다. 와, 이거 또 쳤어? 와, 굿샷. 당달령하고 셋이 해가지고 진 사람 끈끈이 붙여갖고 한 10시간은 많고 3시간 서 있는 거. 자, 뒤돌려치기입니다. 원, 투, 쓰리 이건가? 아니, 앞돌려치기 같은데. 이쪽으로. 와! 엘카비.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사람 몸에 끈끈이 붙여놓고 3시간 동안 있으면 과연 모기가 얼마나 많이 잡힐까요? 한번 유튜브로 한번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식초 좋아해요. 모기가 식초. 오케이, 알겠어요. 재밌겠다. 한번 해야 되겠다. 두께형하고 타이틀로 진 사람 몸에 끈끈이 붙여놓고 한번 해야 돼. 식초 발라놓고 해야 되겠다. 끈끈이 하고. 자, 뒤돌려치기. 산초형 입구에 세워놓으라고. 이 산초형하고 지금 누구야? 상대원형 출전했는데 둘다 1회전에서 떨어진 거 알아요? 가락형? 둘다 1회전에서 떨어졌어. 자, 원, 투, 쓰리. 자, 아프리카 슈크림들 12시가 넘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와! 로미용! 굿샷! 너미 형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 지호야, 어서 와라. 자, 옆돌려치기 대회전을 빵 치는데, 요거는 길게 빠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길게. 요렇게 치면 뭐야, 이거는? 이건 아니지. 요번 시합에 잘하면 조치현 형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 이 공은 70이 마땅히 없죠. 야, 이거 뭘 치려고 하는 거야? 설마 뭐 이거 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안으로 따블을? 진짜 어려운데. 그거 치는 거 맞구나. 70이 얼마나 없으면 이걸 칠수 있을까요? 그래, 식각기나 빡 쳐버리지, 아무나 식각기나. 자, 원장님. 야, 28점 놓고 여기서 1등도 하고 있네. 멋있다. 자, 이거는 5 뱅크샷을 치는 거겠죠? 그거 안 치나? 옆돌려치기 치나? 자, 옆돌려치기 치는데, 요거. 다이렉트로 치든가 길게 칠 거면은 이 키스를 잘 빼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다이렉트로 치는 게 좋아요. 얇게 치면서 회전력을 한 1시 정도 주고 다이렉트로 간결하게 치는 게 좋은데, 봐봐, 이거는 뒤로 칠려다가 보면 이런 키스가 나는데 잘하면 되겠다. 잡았다 이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잘 되시네. 자, 이건 또 어렵다. 자, 이 공은 노란 공을 앞돌려치기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빨간 공 세워치기를 칠 수도 있고. 자, 앞돌려치기로 치는 것 같은데. 당점을 지금 엄청 많이 내리셨는데 너무 많이 끌리는 거 아닐까요? 많이 끌려서. 아, 옆돌려치기. 와, 키스만 안 나면.
와. 여러분 진짜 많이 늘었다. 네? 이 원장님 진짜 많이 늘었어요. 1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23점, 24점 그 정도였는데 진짜 많이 늘었네. 야, 무슨 훈련을 하신 거야?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지? 자, 뒤돌려치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비 퀴즈들도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 길게. 아, 요건 조금 아쉽이. 이건 아쉽다. 이거는 포쿠션으로 칠 수도 있지만 회전력을 잘 빼고 쳤어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가락형. 그거 쳤잖아. 그것도 있었네. 자, 전철제님. 강동구 형님 제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목장갑, 그 형님도 원래 목장갑을 끼셨었는데, 목장갑 끼시고, 브릿지도 앞에도 겁나 짧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해요. 자, 리버스. 부샷. 나이스. 자, 빨간 공 뒤돌려치기 치면 되겠죠? 자, 회전은 1시, 11시, 10시 정도 주고, 두께는 8분의 3 정도 맞춘 후, 그냥 평범하게 탕 던져 놓으시면,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탕이 아니라 뭐였죠? 소리로 만약에 표현을 하자면, 탕 던지는 거하고 지금은 탁 갔죠? 탁! 탁 가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난 것만큼 분리각이 커져서 짧게 빠졌다 보시면 되겠죠. 너무 임팩트를 탁 잡아버렸어. 저런 건 그냥 이게 약간 놓는 느낌, 그냥 탕 놓는 느낌으로 쳤으면은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자, 앞돌려치기 그냥 치는 것 같은데. 오, 굿샷. 야, 로미 형도 진짜 많이 좋아졌네. 자, 여기 2등 싸움이 치열하네요. 2등 싸움이 뭐 1등하고도 차이 얼마 안 나는데 2등 싸움이 볼만하겠네. 자, 뒤돌려치기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돌리는데 이런 거 차라리 포커스를 확실히 보고 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새야. 이거는 이게 새니까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원 쿠션에 갖다 놓는 거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땅 던져놨을 때 이런 분리각이 안 나올 것 같은, 편하게 던져놨을 때 안 나올 것 같았을 때 지금같이 약간 임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탕 던져놓는 느낌으로 쳐도 얼마든지 포쿠션으로 나올 것 같았는데, 굳이 여기 뒤에 여기가 그냥 코너 쪽으로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리만 꺾어 놓으려고 하다가 저런 에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것도 탕 치면 되는데 탁 치다 보니 분리각이 좀 어떻게 보면 적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좀 안정적이지 못한 속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안 맞은 겁니다. 자, 이 공은 앞돌려치기를 이쪽으로 치면 좋은데 큐거리가 잘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칠 수도 있어요. 이쪽도 되게 좋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 치려면 한 다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나아. 올리고 치는 게 나아. 그쵸. 안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쪽으로 치면은 거의 빠질 데가 없죠. 이거는. 아, 이건 뭐야. 약간 소심하게 날아갔는데. 아, 그렇게 날아간 만큼 딱 적게 빠졌네. 자, 이 공은. 자, 마땅히 칠 공은 없는데, 이런 거는, 이쪽으로 쳐야죠. 이렇게. 원, 투, 자, 쓰리. 이렇게 칠 건데, 요런 게 이제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다 앞에를 치면서 회전을 많이 줘서 치는 방법인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시스템을 알고 있었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은 요런 공을 칠때 많이 써먹는 거고, 일반적인 공에서 이런 거,
지금 만약에 이런 걸 옆돌려치기 친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라인 20에 자, 40 출발에 20 여기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이게 시스템대로 이것도 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빈쿠션 치기를 치는 게 아니라 공을 먼저 맞추고 이제 시스템을 치려고 했을 때 써먹으려고 했을 때요 터치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빈쿠션 치기는 내가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쿠션에다 갖다 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공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일적구를 터치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저 20까지 떨어뜨려야 되겠다, 요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접목을 시키려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구가 어서와. 자, 이 공은 옆돌려치기. 요것도 이제 시스템으로 보고 가는 게 낫죠. 근데 이건 시스템을 보는데 어떻게 보고 가는 게 좋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쿠션으로 칠 건데, 파이브 쿠션으로 들어갈 때포 쿠션 자리를 보는 거죠. 포 쿠션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몇이냐? 35를 겨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35를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다이렉트로 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파이브 쿠션으로 이런 거 쟀을 때는 순서가 여기 포 쿠션 자리,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겠죠. 5 쿠션 자리. 거기가 떨어지는 연장 라인이 여기인데,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 떨어지기 위해서는 자리를 외우는 거죠. 여기는 뭐 35, 30, 25, 뭐20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딱 값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3쿠션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3쿠션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찾는 거고. 근데 저런 건 그냥 감으로 치세요, 여러분. 시스템 다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차미슬님, 뭔 말인지 아는데? 패스. 뭐, 여기 다, 뭐, 다 하는데, 뭐. 열체크도 하고. 자, 디돌. 아이고. 득점이 됐지만, 조금, 불안정하게 들어갔어요. 대다의 집에 사놓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너무 많이 늘었네, 당구가. 자, 요거는 지금 확실하게 3쿠션으로 쳐주던가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거 칠 때, 이전에도 약간 이런 속도로 날아갔잖아요. 요거는 빨리 고치셔야 되겠다. 더 이제 여기서 30점이 되시려면은, 지금같이 이제 날아가는 속도가 잘 나오면 안 돼요. 지금 같은 뒤돌려치기를 칠 때. 자꾸 이제 얇고 내 공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미지로 그려져 있으면은 저거는 저런 뒤돌려치기 칠때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 짧게 감기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이거는. 두께는 절반 두께 쓰시고 회전은 원팁 정도 주시고 좋습니다. 응? 하얀 펜세 버전이 뭐야, 대구가? 자, 이 공은 흰 공을 걸어치기를 쳐서 다이렉트로 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런 공은 이거를 빵 쳐서 그냥 한 바퀴 더 돌리든가, 아니면은 이 빨간 공을 걸어쳐서 이렇게 짧게 치든가. 근데 지금은 예비 퀴즈를 보아하니 다이렉트로 치는데, 이런 거칠 때는 내가 짧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회전력을 잘 빼야 돼. 일단 이건 일적구가 두꺼웠는데, 지금 같은 이제 살짝 빗각이잖아요. 이거를 치면 지금처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회전을 주긴 주는데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요만큼. 진짜 느낌팁. 무시보다는 조금 회전 들어가는 느낌팁 정도만 주고, 스트로크는 이게 많이 나가면 안 돼. 맞고 끌릴 수가 있으니까 간결하게 여기서 그냥 딱 이렇게만 딱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이렇게.
그러면 내 공이 짧게 갑니다. 아, 유튜브 영상의 해커의 해안펜. 너 옛날 때부터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 라이브로 바이 다시 가. 아니면 네가 편집 좀 해봐. 해커의 해안펜 해가지고. 대구가. 자, 이 공은 앞돌려치기입니다. 원, 투.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자, 1적구는 이렇게 키스가 이렇게 빠집니다. 원, 투. 여기서 키스 안 나야 돼. 이 키스가 있으니까, 이래서 1적구를 생각보다 얇게 치는 거야. 너무 키스가 많어, 이 공을 이렇게 돌면서. 잘 쳤네, 그래도. 자, 이 공은, 자, 여기서, 이런 거칠 때는 일단 스피드가 빠르면 안 돼요. 빠르면 안 되고 슬로우로 가야 되는데, 3쿠션에서 내 속도가 어떤 속도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죠? 빠르면 빠를수록 많이 꺾이겠죠? 이렇게. 지금 봐봐요. 지금도 보면은 3쿠션 지점이 생각보다, 1, 2, 3, 생각보다 깊게 갔어요. 더 길게 갔어, 느낌이. 근데 생각보다 반사각이 요렇게 갔어. 더 좁아졌어. 들어가는 입사각, 반사각 요렇게 갔으면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길게 가갖고 뒤로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길게 갔는데, 그게 이제 맞아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제 속도의 차이입니다. 속도의 차이. 근데 저렇게 각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치기에는 사실, 약간 좀 재수가 따라줘야 돼요. 2적구의 위치가 요 정도에 있으면은 내가 길게 떨어뜨리더라도 여기서 많이 튀게끔 쳐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저렇게 이제 속도를 붙여서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2적구가 저렇게 허공에 떠 있는데 외방수야. 방금처럼 속도를 붙여서 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런 거는 슬로우로 치면서 입사각 반사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따블. 자, 회전력은 11시. 두께는 반 두께. 깊었습니다. 아, 예, 초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초국장님, 다음 시합 선발전 하니깐요.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참여 또 하셔도 됩니다. 또 저번에처럼 선발돼서 올라가셔야죠. 자, 이거는 원뱅크샷을 치는데 넣어치기 치는 거죠. 1적구를 얇게 빼고 내 공을 얇게 끌어서 친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는 세게 치면 안 돼. 슬로우로 쳐야 돼. 아우, 굿샷. 아, 어마어마하신데. 진짜 잘 치셨는데. 아, 꿈에서 해커 구장 가서 저하고 당구 치는 꿈 꿨다고요? 야, 꿈에 제가 나왔어요. 저개 달렸죠? 응. 최고조님, 꿈인데 뭘 못하겠어. 저개 발려주셨죠? 자, 원, 투, 쓰리. 자, 뭐야, 이거 되돌아오시는 건가, 이렇게? 오, 아유. 자, 1등 원장님, 2등 전철재님, 3등 로미형, 4등 낙형형. 아, 이번 대회 동호인은 몇번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선수 엔트리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도난다님. 이게 이제 저쪽 뭐 승인도 받아야 될게 있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선수 몇 명, 아마추어 몇명 이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선수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엔트리에 올려놨던 분들이 다 나오신다 그러면은 동호인들은 한 12명 그 정도 될것 같고요. 근데 그 선발전은 한 5명 이상은 합니다. 무조건 5명 이상은 뽑아요.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요.
자, 원, 투, 쓰리. 굿! 나이스. 아, 방금 되돌아오기 어떻게 치냐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쳐서 여기 이렇게 갔잖아요. 일적거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 수구가 또요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적거 붙어 있으면서 여기 있는데 이거를 많이 튕기려고 하면은 두껍게 쳐야 되는데 두껍게 치면 또 키스야. 그래서 어려워. 오히려 내 공이 살짝 이렇게 살짝만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두껍게 쳐도 되는데 이쪽 나와 있으면은 저거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조국 단님 3부 투어?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 투, 오. 아까비. 상금도 커졌는데 더 상위 랭커 분들도 나오냐고요? 아, 좀 이제 뉴페이스 분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올 수 있거나 막 그러지가 않아요. 전 저희는 나오면 좋죠. 그래서 확실히 어떤 분이 나온다 이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원, 투, 쓰리. 아, 출연료 달라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누구 어떤 분 출연료 드리고 부르죠. 뭐 어마어마한 비싼 금액을 부를 리는 없을 거니까. 자, 이 공은 노란 공을 옆돌려치기를 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공은 얇게 치면서 회전력을 조금만 주고 부드럽게 쳐야 돼요. 지금 속도가 빠르잖아요. 저런 속도로 치기에는 이각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저런 회전력을 주고 저런 각을 맞추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돼. 명우 군대 갔잖아요. 며칠 전에. 조윤상님. 군대 갔잖아. 제 라이벌이 한명또 군대를 가버렸네요. 당국에서 잠시 없어졌네요. 제 라이벌이. 야, 이형 지금 오버하는데? 요거 아닌데? 로미형? 야, 이건 약간 오반데? 이거 옆돌 이쪽이나 이쪽으로 쳐야 될것 같은데? 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임팩을 강하게 할때 손목 힘으로 강하게 치냐, 아니, 손아 임팩을 강하게 할 때? 임팩을 강하게 할 때는 저는 운동량을 강하게 하고 있죠. 이 왔다 갔다 하는 펌프질을 강하게 하죠, 저는. 자,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에비큐즈를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자, 세게 치는 소극장님 곡에서는 만원 임팩트를 세게 깝싸 뉴스. 하고 있죠, 이렇게. 쪼갱님 해커님 세게 칠 때. 한잔하세요. 저녁만 아이. 잘게요 기회. 예, 초구땅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Podcast 해야 되겠다. 아, 군대 가서 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성장해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조명호 선수. 군대 가갖고. 자, 원, 투, 쓰리. 아이고. 네, 현역이죠.
시간 다 됐네? 이거 막큐네? 야, 이거 막큐인데, 잠깐만. 14점 차이. 14점 차이면은, 4점 쳐야 되네. 글렀네, 로미 형. 4점은 못 칠 것 같은데? 야, 이걸 또 빨간 공을 선택을 하네? 노란 공 안 치고, 노란 공이 어렵게 느껴지나? 마지막 가서 삽을 많이 푸고 있습니다. 자, 먹이. 자, 낙형이 형은 9점 차. 3점만 치면 돼. 근데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지금. 키스가 너무 많이 보여. 아, 주말에 뭐 있어요. 다 있지는 않고 들어가면서 있어요. 예, 미리선님 안녕하십니까? 어? 야, 이거 칠공이 진짜 없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키스 어떻게 빠지나? 빨간 공하고 내 수고하고. 와, 없지? 야, 야, 그 얇게 쳤고 내가 먼저 나왔어. 야, 없지. 야, 자, 아깝게 이거 못 치면서, 자, 결승에는 SM 원장님하고 전철재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저쪽에 지금 포다라고, 어? 당달형 여자친구 포다라고, 그리고 찐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몇 등을 했는지 모르겠어. 찐아 1등 올라왔어. 야, 찐아가 1등으로 올라왔대. 방구. 잘 쳐. 찐아? 내가 봤을 때 1레스도 있어. 찐아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찐아. 저쪽에서 결승에 올라갔어요. 찐아가 몇 점 치냐면 15점 치나? 17인가 18인가. 17점? 17점. 그리고 23점분 한 분 올라오시고. 17점하고 23점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SM 원장님 28점. 그리고 전철재님 28점. 풀사지 뭐. 풀사. 그리고 여기 5점 차니까 원사. 이제 풀사지고 쳤어. 누구랑? 이게 둘이. 아, 풀사를 쳤다고? 찐아 다 풀사 주라고 그래. 찐아 쳐. 23점이 풀사 준다고? 안 되지. 23점 6점 차니까. 그래, 6점 차니까 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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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아가 17점이나 됐어. 15점이 아니고? 17점 개두드러 맞아. 어? 개두드러 맞아. 나 찐아 15점인 줄 알았는데? 치는 거 봐봐. 한번 맥주 치는 거 봐봐. 개부드러워. 여성분 아니었으면 욕 나오는 상황이니까. 야, 찐아가 올라왔습니다. 결승전에. 포달이 2등으로 가다가 쳤어. 2등으로 가다가? 둘이 올라왔으면 완전 웃겼어. 둘이 올라갈 뻔했네? 이 1차전 때도 둘이 올라갔어. 알어. 또 올라갔잖아? 그럼 완전 웃겠지. 아, 찐아가 참가 안 하려다가 포달 언니도 했어요 그러더라고. 했어 그러니까 저도 할래요 그러고 나온 거거든. 상금 확보했네. 상금 최소한 6만 원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소주값 나왔네. 자, 참고로 우승 상금 30만 원, 준우승 여기 4명이 치는데 준우승이 15만 원, 3등이 8만 원, 4등이 6만 원. 야, 18명 참가했는데 개꿀이네. 개꿀이에요 오늘. 완전 개꿀. 30만 내 거였네. 참가 인원 대비 개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갔으면 개꿀이었네. 30만 원. 개꿀이지. 아, 내가 나갔어야 해. 그냥 안 나갔지. 아니, 멤버가 좀 웃길 길을 안 갔어. 나야랑 9일 만에 합류했지. 마스크님 지금 요즘 맛 갔다고 했지. 하고 안 갔지. 아, 못 나가. 나 간다고 해도 일해야지 뭘 나가. 나도 알았어. 열심히 일하라고. 나도 알고 안 나간 거야. 일 좀 해, 좀. 일 좀 하려고 내가 안 나간 거지. 나 간다 했으면 당날 또 여기 코펜스 넓어져가지고 야, 지금 장난하냐 지금? 이래 나오지. 월요일부터 또 이럴래? 토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이럴래? 이러니까 큰일 난다. 아. 주말에 있죠? 있죠? 누군가는 있죠, 주말에 BJ들. 아까 질문 나온 거거든, 10분 전에? 난 이제 봤지. 그걸 지금 답변지고 있어? 10분 전에 질문했던 분이야. 원래 답변 10분 자체를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10분 전에, 5분 전에 아니라 읽고 답변했다. 진짜 5분 전에 나왔던 거다. 여러분, 5분 전에 채팅 올라왔던 거를 이제 뭐 있죠?
이러고 있네요. 저는 지금 들어왔으니까. 지금 들어왔잖아요. 저는. 가능하죠. 주말에 오시면 됩니다. 누구 있을지 몰라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리고 9월 달에부터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토서. 형 집 그래서 신발 좀 몇 개 갖고 와. 아, 뭐 모기 잡는다고? 장난해요? 얼마나 깨끗한데 내 신발. 참나. 제 신발은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들. 저는 예, 김경리 카톡 문의하시면 됩니다. 쪼갱이 카톡 올려 줄 거예요. 9월부터는 월요일 휴방. 월요일 휴방이고 1월 휴방 토요일 방송.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방송. 토요일 날은 나토서. 6시부터 땡겨 가지고 아, 일 좀면은 그냥 농담이고요. 한 잔 혀, 일 좀 혀, 풍선 쏴 이런 거 다. 아 이런 거는 이제 뭐를 이제 시키는 거잖아. 네. 시키는 거 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일 좀 하라고요. 일 좀 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일 좀 혀. 알아서 할게. 바로 나오는 거죠. 아 톡은 방송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0만 바리였어. 2만 원 빼앗았고 가만히 하고 28만 원인가 몰랐습니까? 네, 조윤상님 안녕하세요. 당구칠 때 이런 것만 있었어봐. 아주 그냥 다 상금 헌터. 진짜 말 그대로 상금 헌터 하고 다녔지. 내가 진짜로 서른 살 때 12년 전에 선릉에 있는 당구장에서 대회를 한번 했어. 포켓볼? 아니 3구 중대였어. 3구 중대. 그 고리나 대표 형이 나가보래. 나갔거든? 그때 내가 300인가 쳤는데 그냥 나가서 1차전 탈락했거든? 근데 진짜 불이 찌부터 이랬어. 막 떨려갖고. 진짜로. 포켓볼 대회도 많이 나갔었거든? 긴장돼가지고? 포켓볼 대회 때 안 떨어. 근데 3구 대회 첫 대회 나왔는데 진짜 이래 막. 쪽팔려가지고 에비큐즈를 세 번을 보대. 오버하지마 누가 여러분. 진짜라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당구 이렇게 떨어. 아니 여러분, 내가 보는데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자는 몰라. 이걸 몰라 여러분들. 제가 엎드렸는데 보인다니까. 이게 떨리는 게 보여 눈에. 세 번 퀴즈를 못해. 쪽팔려가지고 빵.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고 지고 나서 그 뒤로는 당구 안 치다가 이제 대대를 입문한 거죠. 그리고 안 치다가. 야, 근데 그때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네. 아, 근데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떠시는 분들이 많어. 여기 시합 나오면은. 야, 근데 그 심했어. 중대 대회인데 12년 전. 아, 그런 분들 많이 있다고. 진짜 나도 뭐 진짜 개떨듯이 떨었는데 뭐. 근데 지금은 안 떨리죠. 지금은 욕심이 들어가니까 떨리더라고. 욕심. 이게 야, 이건 진짜 이해가지고 해야겠다. 이해하겠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좀 떨리긴 해. 맞아. 형 아까 전에 또 버릴만한 옷이 없어. 내가 줄게. 내 버릴만한 옷 줄 테니까 그거 입고 몸에다 끈끈이 바르고 식초 뿌리고 이게 서 있는 거야. 나랑 그 미션 해야 돼. 3시간 서 있는 거야. 3시간 동안 이러고 있게야. 미리 말하는데 그 군대 있을 때 의경이었잖아. 서 있는 게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 앉아 있어. 앉아서 이러고 있어. 서 있는 거지. 와, 서 있는 거. 여러분 서 있는 게 진짜 힘들. 제가 걸어 다니면 돼. 서 있는 게 거기서 또 짝다리가 나오는 거야. 짝다리 짚는 거. 아니 이게 앉아 있어도 된다고. 앉아 있고 이것도 옆에다가 받침대 뭐 하나 해줄게.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식초 뿌리고 끈끈이 붙이고. 그걸 왜? 모기 잡는 거야. 모기가 안 붙지. 아, 모기가 날 보면 모기들이 안 오지. 날 보면 나비들이 오지. 벌들 뿌릴 줄 알고 정말 꿀처럼 보이니까. 내가 볼 때 형 주위로 다 올 것 같은데. 나 여기 세워놓고 같은 종족인 줄 알고 여기 세워놓고 당당 여기 세워놓고 모기 숫자 누가 더 많이 분다. 이것도 괜찮네. 한 개당 500개 별풍. 여러분들 모기 한 마리당 별풍 500개요. 그 나머지 듣보잡 있죠. 듣보잡들은 200개 가능하지. 이런 건데 이런 미션 할 만한. 듣보잡 뭐 이런 날파리들 이런 거 듣보잡 많으니까. 이것도 이런 거 하면 되게 할 만하죠. 아마 당달로 몰표가 가지 않을까. 알죠? 저한테는 나비 같은 거 온다니까. 당달은 나방.
강달은 나방 오고 저는 나비 가능해.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침 9시에 나왔나? 8시? 아침 9시? 아침 내가 봤는데 9시에 나왔어. 9시 꼬드롱하고 아니 뽀드롱하고 친 거 9시에 나왔어. 9시인가 8시 사이에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나와가지고 아 9시 전에 나왔구나. 막 이제 너무 그 내일도 할 게 너무 많고 해가지고 자 오늘 제가 좀 일찍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 네. 아 거의 뭐 퇴근 시간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네. 조기 퇴근도 아니네. 네 여러분 일단 그 다음 이제 결승은 당달령하고 예, 두께형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금 단디 주고 감지 말고 이거. 아니 감지 않지. 이렇게 이제 주면서 봉투는 주시고요. 봉투에 좀 남겨놔도 되시고요. 봉투는 주시고요. 좀 남겨놔도 되시고요. 그죠? 그러면 가능하지.